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양대학교 병원. 본관 옆으로 6층짜리 건물이 붙어 있습니다. 신관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다른 층은 문도 열려 있고 안내 표지판도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5층만 문이 잠겨 있습니다. 5층 표시만 돼 있고 안내 표지판이 없습니다. 병원 홈페이지를 뒤져봐도 5층은 뭐 하는 곳인지 안 나옵니다. 밖으로 나와 뒤편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경사진 땅이라 3층과 바로 연결됩니다. 출입구가 하나입니다. 문 바로 옆 차고에는 검은색 고급차가 서 있습니다. 문 앞에는 통제구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더니 문이 열립니다. 5층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계단이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 올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 신고 나온다. 아, 이게 여기는 뭐 여기 특별히 저기 병원 관리실, 병원 관리실. 특별한 병원 관리실. 정말일까요? 병원 직원들은 여기를 할머니 집 이사장실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장실이라고. 아, 여기는 일반인들은 못 가. 네, 일반인들 통제해요. 이곳에는 학교법인 한양학원 백경순 이사가 살고 있습니다. 설립자인 고 김현준 전 이사장의 부인이자 현 김종량 이사장 어머니입니다. 백경순 이사는 재단 실세라고 합니다. 병원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면 얼마 전까지 백 이사가 최종 승인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유명 본사보다도 더 강한 실세죠. 그 되게 똑똑하셔가지고요. 한양학원에서 일어나는 거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그분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할머니 집은 어떤 곳일까요? 병원 관계자가 직접 내부 구조를 그려줬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바로 손님 대기실이 나오고 맞은편에 집무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무실 옆에 거주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회의실 같이 보이지 있는 그런 공간에 가서 결제를 받는데 그냥 제 직무 공간처럼 보입니다. 여기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주무시고 하는 공간에는 제가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거주 공간까지 들어가 봤다는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그냥 살림집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교수는 가사 도우미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 일하는 아주머니를 하나 고용하고 있어요. 청소도 하고. 아, 맞아. 그리고 어쩌다가 네. 손님 오시면 네. 뭐 이렇게 차도 내오는데. 이렇게 5층 120평 정도를 백이사가 쓴다고 합니다. 응접실이 뭐 한 네. 15명이나 네, 네. 아주 꽉 들어 참 2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응접실 의자가 많아요. 아. 왜냐하면 예, 혹시라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까 봐 한꺼번에. 백이사가 집이 따로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서울 중구에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46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큰 집을 놔두고 왜 병원 건물에서 살고 있을까요? 신관과 본관을 오가는 간호사. 백이사 전담 간호사입니다. 경력 30년이 넘는 베테랑 간호사입니다. 주치의도 매일같이 찾아옵니다. 주치의는 경험 많고 실력 좋은 병원장급 의사들이 맞습니다. 주치의들이 네네. 자주 방문하기도 해요. 하루에 한 번씩 방문하기도 하고 그래서. 금신관으로요? 그렇죠, 그렇죠. 급할 때 당직 의사도 부른다고 합니다. 한양대병원 최고 의료진을 항상 곁에 두는 셈입니다. 할머니가 괜찮으시면 의사들이 가기도 하는 걸로 얘기 들었거든요. 간호사들이 뭐 어제 뭐 스님 뭐 갑자기 호주에서 갔다 왔어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얘기 있으니까. 사과나 커피 같은 먹거리나 비품 구매 비용도 병원이 됐다고 합니다. 24시간 돌아가며 근무하는 전담 경비원 3명, 자택 경비원 1명, 운전기사 1명 등 5명의 인건비도 다 병원이 내준다고 합니다. 그럼 밤에도 지키는 분이 계세요?
아우 여기도 24시간 근무하죠. 아. 그럼 이제 그 회사님 주무실 때도 여기 경비 인력이 있긴 있는 거예요? 네. 재단 측은 배기사가 병원 건물에 살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1980년대 말부터 고 김현준 이사장이 신관 5층을 공관으로 썼고 2008년 김 이사장이 타계한 뒤에도 부인인 백이사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계속 살게 했다고 했습니다. 근거 규정이 있냐는 질문에 재단은 인륜에 따른 도리로서 한 일이지 법적 근거에 따른 건 아니라며 별도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품 구매 비용은 한때 병원에서 냈지만 지금은 백이사가 사비로 낸다고 했습니다. 현재 백이사는 할머니 집 대신 본관 VIP 병실에 장기 입원해 있습니다. 하루 입원료는 120만 원, 1년이면 4억 3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돈은 안 내도 됩니다. 재단은 설립자 부부가 병원 땅 등 2,200억 원어치를 기증한 점을 고려해 병원비를 전액 감면하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면액은 재작년 3월 이후 약 2년 동안 4억 4천만 원입니다. 병원 건물을 재단 설립자 가족이 30년 넘게 집처럼 쓰고 있는 상황. 병원 직원들도 과도한 특혜라고 여기지만 누구도 말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가 어렵잖아요. 나갔어야 되는데 하는 말을 아무도 못한 거예요. 사립학교법은 학교는 물론 부속병원 돈도 재단 돈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양대병원에 투입된 국고보조금은 지난 4년간 500억 원이 넘습니다. 공공기관은 공이고 어디까지나 학교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이사장이나 이사장 가족들이 더더욱 그 어떤 원칙이나 규칙에 따라야죠. 그래야 직원들이 그걸 본보기로 해서 허튼 짓을 안 하죠.